수도권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 동북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지국에서 유영수 기자입니다. 지자체별로 색이 다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이천과 광주, 하남과 여주시, 양평군 등 다섯 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기 동북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입니다. 지난 2008년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건립된 첫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하루 최대 처리 용량은 300톤이지만 현재는 가동률이 떨어져 250여 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증가 추세에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까지 늘면서 반입 물량이 18% 정도 급증했습니다. 반입 물량 쓰레기 중 일부는 김포메립지나 아니면 민간 사업체한테 위탁 처리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한. 이천시 등 4개 시군은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하루 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의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소각장 주변 주민의 동의와 토지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환경에 대한 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었는데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도 없고 향후 더 많은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천시는 인천 쓰레기 매립장 종류에 대비해 증설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다른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 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4개 주요 도로가 12월 들어 잇따라 개통됐습니다. 개통된 도로는 오포에서 포곡간도로, 삼가에서 대촌간도로, 보시 진인로 등이며 지난 21일부터 29일 사이에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이었습니다.